자, 위절고절 참 오랜만에 우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그동안 지난 한주 동안 저는 휴가를 가 있으면서도 사실 이 월가 이슈를 안 보고 싶어도 뭐 네네. 계속 뭐 뉴스로 전해지니까 안볼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월가 이슈로 네 가지로 정리해서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17주 만에 늘어난 실업수당 신청. 그러니까 이 건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물론 좋지 않은 얘기죠. 특히 한 17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감소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2주 연속으로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겠는데 지금 140만 건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130만 건 언저리에서 예상했는데 140만 건도 있지만 네. 전체 감소하다가 플러스 난 거. 그게 가장 큰 악재는 악재가 되겠고요.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제 7월 초에, 8월 초에 나올 7월 고용보고서가 네, 약간 또안 썰렁할 수 있다. 좋죠. 그리고 실제로 본 지역으로 보면 썬벨트 지역이라고 해갖고요. 썬벨트가 어디죠? 미국의 남부 쪽에 그쭉 벨트를 해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면 3분의 2, 샌프란시스코 아래서부터 쭉 아래, 텍사스, 애리조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쪽에다 썬벨트라고 그러는데, 썬벨트 지역에서 일정하게 신규 실업자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먼저 이제 경제활동 체계를 먼저 했죠. 예, 그런 그래서 것들이 이제 좀, 코로나도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결과론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생각보다 사실 뭐 등락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큰 의미 부여를 하면서 시장에 크게 악재로 작용되기보다는 뭐 계속해서 이러한 추세만 네. 유지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이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워낙에 시장에 또 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 다시 또 나오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테슬라 지난주 네. 실적 좋게 네. 나왔고 근데 주가가 또 애매해요. 지금 고점에서. 그렇죠. 그1,400몇 달에 끝났죠. 그러니까 얼마였죠? 지금 고점이 네. 1,700인가 해서 네,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내려가고 있냐. S&P 그러니까요. 500에 편입에 대한 선반영된 기대감도 건가요? 있는데라고 말씀하시겠는데 사실 실제 끝난 다음에 보통 끝난 이유가 또 중요합니다. 기업에 대한 평가 1,417달러.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SR, 보통 이제 현재 주가가 매출에 몇 배로 움직이느냐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12배예요, 12배. 근데 우리가 많이 높다고 하는 아마존이 5배, 아, 되게 낮네요. 넷플릭스가 9배니까 훨씬 PSR이 높은 거거든요. 높은 게안 좋은 예, 거죠? 높은 게안 높은 게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조그만데 너무나 과대하게 주가가 형성이 돼 있다는 어떤 논란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테슬라에서 언급하지 않고 교수님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왜요? 테슬라 제가 이제 그모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월가의 기준을 말씀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듣고 나서 빠진 듯한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거죠. 맞아요. 테슬라의 강성주주분들이 네, 그렇죠. 전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네, 저도 좀 그래서 좀 요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교수님한테 넘기세요, 아니, 교수님? 테슬라에서 객관적으로 지금 네. 테슬라는 저는 이제 그 기업만 보고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받아주세요. 예. 네, 그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꿈을 크게 꾸시고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테슬라 지금 5년, 10년 보실고 그리고 원하신 분들은 지금 딱 지금 가격이 아니라 7,000달러, 10,000달러, 일부에서 24,000달러 보고 지금 매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루 이틀로 떨어진 것 같고 뭐라고 그럴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하루 이틀이 좀 네. 이게 뭐한 달, 두 달 네. 정도 조정해 가면은 약간 좀 이렇게 굳은 마음도 심지가 좀 흔들릴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는 있지만 자동차 테슬라를 한번 사면 한 3년, 4년 타는 거 아닙니까? 3년, 4년만 타겠어요. 한 10년 그렇죠. 타죠. 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셨는데 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한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전 없다고 보고 있고 과연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사셨겠죠, 정말? 많은 분이 사셨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좋아하신 분은 사셨는데 다만 간혹가다는 요번에 S&P 500 편입된다니까 주가 장기적으로. 크게 올라. 예, 그런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S&P 500 들어갈 가능성 아주 크고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날짜가 9월 18일일 때 잘 기억해 두세요.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9월 18일입니다. 지금 예정된 거 S&P 500 편입 결정하는 요번에 아니죠. 편입을 하는 위원회가 열리는 거가 9월 셋째 주 금요일이에요. 그게 9월 18일인데 그다음 말이 또써 있어요.
언제라도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요. 영어로. 그쵸. At any time이거든요. 아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t any time 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꼭 모이는 게 아니라 화상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는 애들이. 아, 이게 친구... 공식적으로 무조건 그날 해야 되는 건 아니군요. 아니, 그날은 정기회 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어로 at any time. 언제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언제라도 빼고 누를 수가 있어요. 빼고 누르고 있는 날짜는 언제 나오냐. 네. 5일 전에 그 전에 오후 3시 15분에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할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좋게 보는 사람들은 당장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금요일 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at any time이에요. 언제라도 열릴 수 있고 당연하지 이번에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S&P 500을 지수를 추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스닥 대비 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빨리 SM... 편입하는 게 좋겠죠. 네. S&P 500을 추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아주 싸게 샀는 SFY 있잖아요. 네. 네. 스파이. 스파이죠. 스파이보다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파이에는 테슬라가 들어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ETF가 이미 네, 테슬라 들어있는데 S&P 500이 지고 있어요 지금. 스파이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MGK 있죠. 거기도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S&P 500에 상당히 머리 아픈 거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지수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넣기를 원하죠. 기왕 들어갈 건데. 그래서 그렇죠. 많이 왜곡돼 있다는 건데 시장을 반영 못하고 있어요. S&P 500이. 그래서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9월 18일 이전에 발표가 있을 거라고 있어요. 제 저거로. 사실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뭐 S&P 500 지수 편입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 당연하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아니겠지만 단기적인 테슬라의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 이슈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것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 주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월 18일 이전에도 당장 이번 주에도 어느 날 갑자기 결정돼서 발표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 인텔과 AMD의 CPU 경쟁 이야기입니다. 인텔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예, 엄청 빠져서 16% 하락. AMD는 엄청 올라서 16% 네. 상승. 네, 어떻게 또 영향이 엇갈렸죠. 이렇게 똑같이 바로 잰 듯이 그렇게 됐는데요. 교수님이 일단 책에 또 넣으셨거든요. AMD를 저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니고 왜 AMD 넣는지. 엔비디아 좋아하시죠? 예, 저 엔비디아 좋아하는데 AMD가 제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CPU 시장에 대한 점유율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만 네. 끝나면 여러분 그림이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80대 20이었어요. 가장 이제 예, 친한, 인텔이 80% 친한 남색깔이 예, AMD고 예, 얘가 위에가 인텔. 인텔. 아래가 AMD입니다. 근데 8대 2였는데요. 네. 지금 65%, 35%로 점점 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뭐냐면 인텔의 시장을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AMD가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최근에 산 PC에도 AMD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인텔은 좀 이렇게 거대한 공룡에 좀 지고 있는 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MD가 핫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뭐 가치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텔도 좋긴 하지만 성장하고 있고 그게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AMD 쪽으로 더 고개를 돌려보는 것도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번에 AMD랑 그 인텔의 차이는 소위 정확하게 엔지니어는 설명할 길은 없으나 7 나노미터거든요. 7 나노미터는 매뉴팩처링을 AMD는 발표했어. 이번에 3분기부터 출하가 되는 거고요. 저 엔텔은 이번에 포기했거든요. 연기됐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났거든요. 그 이 업계에서 3개월, 6개월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굉장히 크죠. 게임은 끝났습니다. AMD를 사셔야 돼요. 아주 클리어하게 게임을 두 개 중에 하나의 게임은 끝난 게임이죠. 여러분들 PC 좀 사실은 아시면 아실 거예요. 딱 원에서 라이젠 딱 브랜드를 쓰거든요. 딱 고 모델을 사거든요. 맞습니다. 게임 PC 하시는 분들은요. 게임 끝난 게임이죠, 저는. 알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또 명쾌하게 교수님께서 결론을 잘 내려주시네요. 아까 그 한마디에 뭔가 힘을 내야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버하고 있습니다. 예. 오버하고 있습니다. 예. AMD, 예. AMD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는 이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지 못한 거. 이제 메이저리그가 개막한다고 네. 하고 NBA도 7월 말에 한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예정대로 되는 네. 건가요? 한국도 하고 있으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제가 넣은 건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못 돌아가겠죠. 아니 제가 이번에 네. 여행 가서 네. 너무 느낀 건 마스크가 이제 일상화 됐다라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사실 마스크를
길게 써서 쓰고 다녔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하다 보니까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네다섯 시간을 계속 끼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더운데. 근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계속 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메이저리가 개막했고 온라인 시청자가 400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봤고요.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최근에 제가 이거 왜 준비했냐면 그 최근에 니콜라 혹은 뭐 테슬라 아니면 각자 알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워낙 동학 개미로 운동을 상황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고 하고 있는데 주식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이런 다른 걸 봐야지만 또 주식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만약에 내가 주식을 만약에 10시간을 봤다 그러면 네. 최소한 2시간은 이런 것도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것도 보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투자도 그렇죠.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 보시면서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보셨지만 못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추억을 좀 곱씹으는 것도 하나의 투자에 저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정확히 시장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는 이걸 끝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네. 제 마음을 이렇게 씁쓸하죠. 그러니까요. 사실 본부장님이 이제 올 초에 기러기 아빠가 된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렇죠. 사실 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눈시울이 갑자기 붉어지시는데 뭐 그냥 많이 보고 싶으시죠. 많이 보고 싶죠. 그 일로 말할 수가 없죠. 그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오고 싶다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전 사진을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이제 눈물이 나는데 어쨌거나 화상 채팅 이런 거 그거 하죠 하는데 또 다르죠. 가장으로서 이제 보면서 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근데 제가 이거 이런 거 보면서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 같은 분이 많겠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주식에 올인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좀 관심을 좀 갖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또 기러기 선배님이신 선배님이죠. 이 교수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저는 기러기를 별로 선배라고 기러기 생활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영화 반도도 좀 보러 가시고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도 됩니까? 많이 갔나요? 못 가잖아요. 전 오늘이나 이따 가려고요. 아 그래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가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하신 이런 거거든요. 이제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으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주식 밤에 하는데 어떻게 보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계속 한국 주식을 계속 본다고 돈 버는 사람 나와보라고. 주식을 계속 본다고 돈을 버지는 않죠.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눈만 나빠지죠.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그 미국 주식 하냐고. 영어를 못해도 미국 주식? 네. 제가 한국 주식, 한국말 잘해갖고 한국 주식 돈 번 사람 나와보라 그러면 없거든요. 맞아요. 항상 보면 저보러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하늘을 보러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늘 사진 요새 많이 올리시죠. 네, 하늘 많이 보고 저는 딴짓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미드 엄청 보고 미드 영화. 문화를 이해하는 미드나 거죠? 미드나 미국 영화 특히 미드 쪽에서는 제가 누구한테도 말해서 이길 자신 있어요. 미국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예, 뭐 그런 쪽으로 제가 먼저 처음에 소위 지필 활동 시작했지만 저는 좀 한 발짝 물러서는 거 아주 오늘 좋은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어제부터 저는 보지 못했지만 프로야구 경기에 일반 관객분들이 입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10% 정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것도 씁쓸하죠. 사실 우리가 언제 그런 뭐 제한이 있고 이랬던 적이 없었는데 하루빨리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게 뭐 백신으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활 방역에 충실해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이제 손발 잘 씻고 건강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요즘 하늘 굉장히 또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죠. 하늘 많이 보시고 우리 기러기 아빠 분들은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또 흔들리지 마시고 정신 건강 잘 알겠습니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또 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